소년호 팀장이 제시한 오늘의 핵심 한 단어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년호 팀장님은 오늘 실적 기대감 부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잘 뒷받침되고 이것으로 또 힘을 받으면서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골라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업종이나 종목들 잘 고르면은 수익 꽤나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년호 팀장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제가 소개를 드리려는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면 안 계실 거고요. 작년 그쵸? 상반기도 흥행했었고 작년 하반기도 흥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2차전지, 제약부에 밀려서 조정이 상당히 깊게 발생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번 주 목요일과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준비했던 섹터의 트렌드가 그랬습니다. 반도체랑 2차전지, 제약바이오에게 밀렸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던 섹터들, 그 실적이 반도체랑 2차전지가 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쉬다 보니까 아,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선 쪽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후부터 미용 의료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서 그러게요.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아쉽습니다. 의료기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배경에는 뭐 우리의 인구 뭐 트렌드나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 미용 기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 정책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코트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어제, 아니 오늘 내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와주고자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올해 1천만 달러의 상당한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올해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K-미용 의료기기가 올해도 종횡무진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40% 이상 떨어질 부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부터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반도체랑 2차전지 매매하시고 다음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미용 의료기기 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방송 이 시간에도 지금 이번 주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작년에 시세를 많이 줬다가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 종목을 보면서 전략을 세워볼 텐데 미용 의료기기 어떤 종목들을 골라보면 될까요? 네, 확실하게 이제 막 부각이 된 섹터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공략을 해보고요. 네. 대장주가 강하게 보여줬을 때는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클래시스라는 종목이고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종목이죠. 의료기기, 미용기기,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뭐 슈링크, 볼류머, 올핏 등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유명합니다. 실적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30%, 40%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거죠. 제조업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아도 5% 남을까 말까인데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내가 판 거의 절반이 내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상당히 갖고 있고 클래시스 개별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볼류머 런칭쇼를 개최를 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현재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럽, 미국에서 다양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태국이랑 브라질 등 신흥시장 개척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기존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속품 판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소모품 교체 금액도 매출액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 실적 향상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일단 기관 순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 들어오다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 조금 단기적인 차익시 내놓는 부분인데 어떤 단기적인 관점 소개를 드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약간 좀 발톱을 숨기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루다라는 종목이고요. 이루다. 시가총액은 1200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레이저랑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견조한 본업 속에서 불확실성 재료가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연간 실적, 본업을 통해서는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적이 깎였거든요. 근데 그 이슈를 보니까 미국 세렌디아와 특허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뭐 이겼으면 좋겠는데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의하면서 이제 합의하는 데 들어간 자금이 이제 비용으로 제출됐겠죠.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 적자가 나왔지만 다행히도 이 합의를 통해서 특허권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본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전시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두바이 더마라는 전시회에 참여했고 그다음 터키 피부과학회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KIMS 2024에 참여해서 미용 의료기기 라인업을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 실적 선반영이 됐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단기적인 차익실 일부 나오고 있지만 최근 거의 일주일 넘게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요. 어제 특히 외인 순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뭐 어중간하게 뭐 박스권 중단부에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박스권 하단부에서 5개월 연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수급 주체가 외국인 투자가고 오늘 외국인의 단기적인 차익실적 나오지만 이 21선과 11선 사이에서 눌림목 공략 해보시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다와 클래시스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두 가지를 봤는데 작년에 어쨌든 시세를 많이 보여줬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는 좀 반등하려는 모습입니다. 눌림목 공략 두 종목 모두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은 차트 보시면서 분석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실적 기대감 부각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더 반등할 수 있을까? 작년처럼 더 올라가고 작년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김덕호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골라보셨어요?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원택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용 의료 쪽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피부 미용 쪽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고주파 제품들, 이제 뭐 고출력 제품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네네. 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올리지오 같은 이런 피부 미용 시술 기기들을 이제 많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 의사들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방콕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수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마찬가지로 미팅 데이를 또 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국의 뭐 러시아나 태국과 같은 각국의 이제 20개 국가에서 60개 회사들이 또 참석을 해서 여기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또 컨벤션이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해서 올리브영 아닙니다. 전혀 다른 브랜드고요. 네. 올리브영이라고 해서 이 클리닉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방콕 사톤 지역에 지금 1호점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페면서도 또 미용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식을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방콕에 10개 지점을 지금 개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이제 원택의 뭐 올리지오라든가 뭐 피코 마제스티 그리고 피코 알렉스 산드로 이런 제품들의 라인업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의사들 간의 실질적인 접촉을 좀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원택이 최근에 이제 매출 부분들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최근 KY 열풍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스란히 잘 받고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택까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세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뭐 차트 뭐 다 보셨겠지만 일단은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성향에 맞는 그런 종목을 하나 골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함께 올라왔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눌림목 공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까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